자,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리에 관한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잡고 가자고요. 자, 96페이지에 표시면 대리의 의의가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1. 대리란 대리인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표시라거나 수령함으로서를 다른 말로 하면 법률행위를 함으로써로 바꿀 수가 있고요. 2번 보시면 즉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를 하는 자와 그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 이걸 좀 우리가 의사표시를 법률행위로 바꾸게 되면 법률행위를 하는 자와 그 법률효과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자, 대리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본인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법률행위.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누구한테 발생하냐면, 본인에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병을 상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지만 효과를 받는 사람은 본인이다. 따라서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과 효과를 받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좀더 생각을 해보면, 그제도 이런 의미가 나겠지만, 대리인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의사를 표시하려면 그 전제로서 뭘 해야 되냐면 의사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대리인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인 거고요. 그 효과는 행위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는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거예요. 자,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의사표시를 한다는 말이고요. 의사를 표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고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리의 개념은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일해 주는 사람, 뭔가를 해 주는 사람 이렇게 막연하게 기억하시게 되면 책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좀더 생각해 볼까요? 요 대리인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좀 사라와 같이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되면 이미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요 법정 대리인은 뭐가 있냐면 친권자 후견인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리인은 친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리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됐을 때 대신 땅을 사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요. 오히려 친권자를 대입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성년자인 딸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물어봤어요. 그럼 엄마가 친권자는 뭐라 그러냐면 먹지 마, 살쪄. 그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친권자는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지 뭐 하는 사람이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엄마, 나 게임해도 돼? 너, 한 시간만 게임하고 숙제해야 돼? 다시 말하면, 대리는 대신 게임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숙제를 할지 게임할지 뭐 하는 사람이요?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 대리가 뭐라고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이걸 꼭 가져가셔야 돼. 자, 교재 보시면 대리의 기능해가지고 사회적 작용이 나와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법정 대리는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정 대리인에서 본인은 누구냐면 제한 능력자예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본인의 능력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사적 자치를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죠. 근데 임의 대리인은 좀 다르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대리인에게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사십시오라고 대리권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땅을 살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뭐할수 있어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더 폭넓게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사적 자치를 확장해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인을 통해서 통하게 되면 좀더할수 있는 일을 넓게 할수 있다.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해 주고요. 법정 대리인의 본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법정 대리인은 사적 자치를 보충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대리와 구별해야 될 제도여 가지고 1번 뭐가 나오냐면 간접 대리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리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 거죠. 처음에 뭐가 나오죠? 간접 대리.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요. 을이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병감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은 대리인이 했지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것은 대금은 병에게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고요. 또 이전 등기도 병이 갑에게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리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접 대리라고 해요. 이 직접이란 말은 안 써도 되겠죠. 그죠? 그럼 간접 대리는 뭐냐? 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포도 농사를 짓는 분, 샤인머스켓을 재배했어요. 근데 직접 판매하기가 어려우니까 을이라는 상인에게 내 대신 포도를 판매해 주셔. 포도 판매에 대해서 뭐한 거죠? 위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포도를 이제 인도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럼 포도를 이제 을이 자기 가게에다 놓고 팔게 되는데 물론 포도를 팔때 갑의 포도라고 하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도라고 하면서 팔 테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병이라는 손님이 와가지고 포도 1kg만 주세요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포도는 을이 갑으로 받은 포도를 병에게 직접 인도해 주게 되고요. 병은 그 포도 대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을에게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 을은 포도 대금을 병으로부터 받았지만 자기 돈은 아닙니다. 그 돈을 갑에게 직접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 돈에서 뭐만 떼게 되냐면 수수료를 떼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돈을 받더라도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다. 그래서 이거를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요 매매 계약은 을과 병이 하게 됐다는 점은 일반적 대리와 마찬가지지만 그 매매 계약의 효과인
포도를 인도해주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가 되고 을을 통해서 대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느냐면 간접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96페이지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간접대리란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이라는 말은 자기 물건 이체인 것처럼 판단 얘기고 타인의 계산이라는 말은 그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법률 효과가 자기에게 기속한 후 누가요? 요 을이 직접 대금을 받고 포도를 인도해 주는 거죠. 기속한 후 취득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제도, 취득한 돈을 타인에게 갑에게 전달해 주는 제도를 우리가 간접대리라고 하고요. 얘는 뭐가 있습니까? 위탁 매매업이 있고 운송 주선이 있는데 운송 주선은 한 번도 나온 거 없고 요 위탁 매매업을 가지고 간접대리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대리와 차이점은 뭐예요? 일반적 대리는 효과가 직접 본인과 상대방과 직접 발생한다는 점에서 간접대리는 요 을을 통해서 효과가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개념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죠? 사자가 나옵니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대리인이란 스스로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모든 의사를 결정해주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갑, 본인이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표시를 해준다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냐면 사자라고 하죠. 사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사극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장군, 계백이가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신분은꾼입니다. 사극을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이 대감마님이고 병이 뭐죠? 안방마님이고 을은 말뚝이 노비예요. 대방한마님이 말뚜가 안방마님 좀 모셔오너라. 그랬더니 을이 병한테 가서 안방마님, 대감마님이 오시라는 뎁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라고 의사를 결정한 것은 누구예요? 본인인 것이고 을은 그 사실을 뭐한 거죠? 전달해 주거나 표시를 해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의사 결정의 주체가 을이어야 대리인인 거예요. 만약에 을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준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대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대리인이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위임이라고 하고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라고 시킨 사람, 일을 시킨 사람은 위임인, 일을 해주는 사람은 수임인이고요. 요 수임인은 사자일 수도 있고 뭘수 있냐면 대리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주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을 사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대리권을 줬다면, 일을 시켰다면 그러면 어떤 땅을 사고 어느 금액에 살지를 스스로 그 사람이 뭐 하게 돼요? 결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뭐인 거죠? 대리인인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가지고
집원 몇 번째 있는 땅을 얼마에 사라라고 했다면 모든 의사결정은 이미 누가요? 본인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인 거죠? 사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남의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는 사람만이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만이 대리인이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은 사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따라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8페이지 오시면 대표가 나오죠? 의미 없습니다.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 4번, 간접점유가 나오는데, 요 간접점유도, 뒤에서 할 거니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 3번과 4번은 특별히 의미가 없고, 특히 사자와 대리인의 차이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98페이지입니다. 대리 제도의 본질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왜 의사결정도 대리인이냐고, 의사표시도 법률행위도 대리인이었는데,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느냐, 왜 그럴까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대리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을 우리가 본인 행위설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의 주체는 누군가요? 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도 의사표시도 법률행위도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거예요. 그럼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이유는 뭐냐? 민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대리인이고, 의사를 표시하는 주체도 누구예요? 대리인이고, 법률 행위를 하는 주체도 누굽니까? 대리인입니다. 다만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유는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자, 99페이지 주시면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에요. 자, 일단, 대리인이란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행위, 준법률 일종이겠죠? 또는 불법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교재 보시면 1. 법률행위, 원칙, 기억. 대리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하나여 허용이 된다, 그죠?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인 거죠. 자, 이유는 뭐예요? 대리인이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인데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 결정할 수 있죠? 본인 스스로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남이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뭐 미성년자도 혼인한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요? 미성년자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요. 친권자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제한 능력자도 예를 들어서 혼인할 건지 말 건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지 법정들인 후견인이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참고로 근데 만약에 그분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능력이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혼인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왜요? 혼인할지 말지 오로지 누구만이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 신분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예외 가지고 근로계약이 나오고, 그런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이 정도 법률 행위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 다만 혼인할지 약혼할지 이혼할지와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오로지 본인만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죠. 준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의사결정할 일이 없어요. 따라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그지 뭐가 나오냐면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돼. 그러니까 유추적용된다는 말은 끌어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는 의사표시 안에서만 허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가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행위, 의사표시 아니죠? 따라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불법행위도 법률행위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 안에서 허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종류에 가지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자,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가 됩니까? 법정대리.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숙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능동 대리와 뭐가 나오죠? 수동 대리가 나옵니다. 자, 대리 개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우리가 기본 강의나 심화 이런 강의에서 들어갈 건데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능동 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우리가 능동대리라고 해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수동대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안 한다는 거죠. 무슨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동대리는 실질적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반해요. 그러면 이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할 수가 없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받을 수는 있다.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가 뭐예요? 능동대리고 다만 의사표시를 받는 무엇도요? 수동대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된 것과 종된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를 똑같은 수준의 것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수동대리 하는 것도 가능하다. 능동대리가 주된 거고 수동대리는 부수적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볼까요? 자, 10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6번 대리의 3명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등장인물이 3명이니까 이제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 모형이다. 그래서 뭐죠?
삼면관계라는 말을 쓰고요. 우측에 보시면 대리권이 나옵니다. 대리권이란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자, 우리가 의무가 뭐 있습니까?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했거든요. 그럼 권리는 뭐냐? 권리는. 권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통솔은 이렇게 합니다.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 파워다라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도입니다. 권리가 뭐냐? 권리란 힘이다.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법이 인정하는 힘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을 우리가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 자체가 이익인 것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이익이 누구의 이익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인가. 따라서 권리란 자기 자신의 일정한 이익을 향유,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파워를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은 뭐냐? 그걸 우리가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한. 그래서 오늘 앞으로 쉽게 말하면 날 위한 것은 뭐예요? 권리. 남을 위한 것은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뭐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리 대행이 아니라 권한 대행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은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권한인 거예요. 자, 대리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라면 그 효과가 자기 자신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대리권도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 권한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01페이지 2번을 보시면 상단에 양거리 2번입니다.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2, 양거리 2번. 대리권은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 지위 내지 자격이므로 그것은 본래 의미의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 권한으로 이해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무효와 취소로 갈 겁니다. 무효와 취소해가지고 이번 기초 강의 때는 이 무효와 취소에 대한 기본 개념만 잡을 거거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